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시크릿 염색을 할 건데요. 투톤으로. 민트. 그러니까 약간 민트 쪽인데도 약간 파란기가 도는 민트를 할 거예요. 올렌시아를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탈색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탈색에다가 산화제 6%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에다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파워를 두 펌프 넣었어요. 그리고 모발은 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20분 있다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염색은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시크릿 염색을 할 건데 오늘 자 보시면 제가 블루 그린 하고요 블루 네이비 있어요 네이비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포스를 1:1:1로 해서 3%로 믹스를 했어요 해서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제 염색 들어갈게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번에는 그냥 이 부분도 그냥 제가 그린으로 바를 거예요 도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제는 3%로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5분 방치할 거예요. 2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그 샤이쉐이 클리닉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마스크로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완전 건조하고 보면 되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예쁘게 또 건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그 32mm예요. 네, 피카의 32mm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네, 유니크한 색깔이죠? 네, 저희 네이비 그린이지만 유니크한 색깔 나오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자. 또 32mm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 유니크한 색깔 보이시나요? 오묘하죠? 네. 자, 그린이 이렇게 블루 그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어때요?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90%인 모발에 저희가 지금 올렌시아 6.00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규성쌤이에요. 규성쌤, 자, 도포하면서 냄새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 그 올렌시아로 해서 6.00으로 해서 지금 커버를 했습니다. 네, 한번 가까이 또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네, 자연 머리 색깔처럼 잘 나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도 괜찮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때요, 어머니? 머리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머리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염색 향? 냄새가 안 나요? 네, 냄새가 안 나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 부분에는 저희가 흰머리가 거의 90% 이상 넘어요. 그래서 6.4하고 5.00하고 1:1로 믹스해서 뿌리 부분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고요. 나머지 귀염 부분은 6.3에다 산화지 6%를 해서 1:1로 해서 믹스했어요. 그래서 총 타임은 35분 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또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냄새 나요? 염색약?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네네. 두피는 따가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네, 50% 이상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저희들 그 6.4하에다가 4.00,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뿌리 염색기 들어갔습니다. 자, 30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머리가 많았던 부분들도 다 네, 밝게 컵과 됐죠. 네, 쿠퍼로 예쁘게 잘 됐습니다. 연결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깨끗하죠. 예,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네, 깨끗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또 인터뷰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온라인 수업 연습량 하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요. 눈에 전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서 눈이 전혀 눈물이 맵 눈이 맵지 않고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향 자극은 있었어요? 향도 아니 은은하게 자극은 없었어요. 그래요? 순한 그대로, 예, 두피도 그대로, 예, 너무너무 편안하게 염색 잘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네. 네. 자, 오늘은 또 저희 피카의 그 올렌시아라는 염색약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제가 시술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뿌염을 하실 거거든요. 뿌리 염색을 하실 건데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 올렌시아의 주가 뭐가 되냐면 6.4예요. 6.4. 6.4를 75g. 그 다음에 6.00을 25g. 그래서 100g 하고요. 6%, 산화제 6% 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지금 파리마 도포를 했습니다. 자, 제가 35분 방치할 거예요. 네, 3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해보고 나서 바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흰머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0을 25g을 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커버까지 되는 거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또 우리 고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객님, 그 염색 향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땠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두피 지금 자극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예쁘게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 어땠어요? 두피 자극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